네, 안녕하세요. 마상윤입니다. 연습들 봄날이라서 잘안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하기 싫을 때는 좀 노움도 좀 하시고 반주기 좀 타시고 좀 재밌게 재밌는 방법으로 슬럼프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은 이어져야 되니까요. 연습을 안 하시면 더 이상 늦지 않는 거니까. 근데 요즘 봄이고 신년 이제 뭐 새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학원에 지금 강의를 신청하고 들어오고 계세요. 저희는 인천이고 서울이고 둘다 대학교처럼 여러 가지 강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아무 때나 들어와서 뭐 텅잉 연습 반을 뭐 하고 뭐 비브라토 반을 하고 뭐 가요 반을 하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이제 수강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있는데 그럼 다 같이 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 손가락 이 스케일을 하실 때이 약지가 이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도레미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도에서 미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도에서 레 이게 레를 도레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미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걸도레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다 약지까지 약해서 도레미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이제 인체 구조상 약지가 약하게 돼 있고 또 펜을 오래 이렇게 잡잖아요. 펜을 이렇게 대고 많이 쓰고 하니까 이 손이 많이 굳어 있죠. 그래서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손가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손가락도 뭐 강화 훈련을 하면 좋지만 손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손목을 쓰시는 키들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어찌됐든 손가락을 좀 강화시켜야 되니까 뭐요 연습만 하면 됩니다. 미, 도, 따라해 보세요. 레, 도, 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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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미. 요거 이제 계속 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 어느 정도 손이 좀 활성화돼요. 왼손도 또안 되시니까 시, 솔, 라, 솔, 시, 솔, 라, 솔, 시, 솔, 라, 솔, 시, 솔, 라, 솔, 시, 솔, 라, 솔. 잘 되면 시, 솔, 라, 솔, 미, 미, 도, 레, 도, 시, 솔, 라, 솔, 미, 도, 레, 도.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도 좋고, 뭐, 악기가 없는 데서 하실 거면, 악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미, 도, 레, 도, 미, 도, 레, 도, 미, 도, 레, 도, 시, 솔, 라, 솔, 시, 솔, 라, 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랑 약지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펼쳐졌다 싶으시면 손목을 쓰시면 돼요. 자, 미에서 손가락 내려서 다칠 필요 없습니다. 미에서 손 내리세요. 그냥 팔꿈치만. 여기 팔꿈치 보세요. 여기. 팔꿈치 보시면 도, 레, 도, 미, 도, 레, 도. 미는 좀 많이 올라가고 도 내려주고 레는 조금 올라가고 도 내려주고.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 손목이. 이게 돼서 사실 빠른 스케일들 할 때도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끊어지면서 올라가시는 연습이 돼야지 손가락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별로 뒤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꼭그 연습들 많이 안 하셔갖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거 매일매일 손가락이 활성화 잘 돼야지 연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지 잘안 되는 손가락들의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맞춰놓으시고 더 보기 보시면 뭐 협찬 악기라든가 사용하는 악기라든가 마우스피스 리가체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